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음악에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올해 2월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경영과를 졸업했고요. 현재는 독립레이블 공동대표 그리고 전자음악가, 소셜네트워크 밴드 기획자 그리고 최근에는 사내 예술교육 프로그램 코디네이터까지 음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네, 그럼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는 뮤지션이 되고 싶었습니다. Let me take you down, cause I'm going to strong. 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이 비틀즈의 Strawberry Fields Forever라는 노래를 처음 듣고 비틀즈처럼 유명한 뮤지션이 되고자 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밴드부에 들어갔고요. 1학년 때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갑자기 살이 너무 많이 찌는 바람에 보컬 자리에서 밀려나면서 드럼을 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20살이 되자마자 기타를 메고 밴드를 결성해서 홍대 라이브 클럽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밴드가 해체되고 나서는 저 혼자서 건반을 연습하면서 계속해서 음악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뮤지션의 꿈을 꾼 지 10년 만인 2010년 12월 17일 네, 드디어 제 이름으로, 그러니까 레디오포닉스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전자음악 앨범 코스모스를 발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앨범을 발매하는 과정에서 저는 저의 가장 절친한 동료인 정진아라는 친구와 함께 독립레이블 아이디언을 설립하였고요. 저는 그렇게 뮤지션으로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앨범을 발매한 지 딱 한 달 만에 저는 그 생각을 접게 됐어요. 왜냐면은 음원 정산서를 받아봤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음악 한 곡을 다운로드 받으실 때마다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120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다운로드 대신 스트리밍 서비스를 많이 들으시죠. 한 곡을 스트리밍 서비스로 들으실 때마다 창작자에게 돌아오는 수익금은 정확히 1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익은 유통사에서 가져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그 유통사 덕분에 굉장히 헐값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저는 그 정산서를 쳐다보면서 더 이상 음악을 만들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사람들과 손쉽게 음악을 만들어서 공짜로 나눠주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얼마 후에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요즘 크루라는 그 대학생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거기서 대학가요제 출신의 유선준이라는 형을 한 명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형과 함께 우리 한번 같이 음악을 만들어 볼래? 라는 이야기를 이 요즘이란 SNS 서비스에 올렸는데 랩, 베이스, 기타, 사진, 디자인, 영상 등 굉장히 다양한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게 되면서 국내 최초의 소셜 네트워크 밴드, 요즘 밴드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람들이 손쉽게 음악을 창작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를 계속 고민했고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는 가사, 즉 사연을 모집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몇 가지 주제를 정해서 사연을 모집하고요. 노래를 만들고 그것을 다시 무료로 공개하는 아주 간단한 프로세스로 한번 노래를 만들어보자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첫 번째 곡이 반지라는 곡입니다. 총 17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중에 두 분의 사연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노래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사연의 주인공이셨던 분이 결혼을 해서 이 노래를 실제 축가로 불러드리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저희는 두 번째 노래, 버스 정류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연을 모집했는데 무려 150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배주환이라는 친구가 자신의 그 버스 정류장에 얽힌 굉장히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저희에게 들려줘서 이것을 노래로 만들었고요. 비글지 텅 빈 옆자린 너 아닌 무엇이 채우지 익숙한 춘천 7번 오늘도 역시 몸을 실어 너와의 기억에 헤매는 내가 싫어 조금만 기다리면 올 것 같은데 올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리면 올 것 같은데 기다리는데 네 이렇게 노래를 만들었는데 다음 TV파 측에서 또 뮤직비디오를 제작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뮤직비디오까지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사람들에게 조금씩 요즘 밴드를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저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국내 주력 일간지의 사회면에 소개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게도 올해 2월에는 케이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점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노래를 만들어달라는 그 요청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실제로 저희 멤버 중에서 곡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선준이 형뿐이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연을 노래로 다 만들기는 너무 어려웠고요. 그리고 더 중요했던 건 온라인을 통해서만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창작한다는 게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조금 병행할 수 있는 좀 더 새로운 방법의 어떤 것이 필요했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 요즘 밴드 리더 자리를 다른 친구에게 넘겨주고 저는 그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 새로운 무언가를 찾는 데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2011년 9월,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얼마 뒤에 자신이 유일하게 참여한 전기책이었던 전기책을 발간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평소에 그 스티브 잡스가 비틀즈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비틀즈의 음악에서 어떤 영감을 얻었을까가 굉장히 궁금해져서 저는 책이 발간되자마자 바로 서점으로 달려가 책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두꺼운 책을 막 보고 있는데 단 한 장 비틀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한 장은 제가 앞으로 먼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지도가 되는 엄청난 보물과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거기서 나온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비틀즈가 음악을 만드는 과정은 애플이 제품을 만드는 과정과 굉장히 닮은 점이 많다. 저는 이거를 아무한테도 알려주기 싫었습니다. 저만 알고 싶었죠. 오케이. 그러니까 기업이 제품 혹은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과 뮤지션이 음악을 만드는 과정이 서로 닮은 점이 많다면 그 둘이 만나서 생각을 공유했을 때 뭔가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침 그때 저희 과의 전수환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던 문화예술을 통한 기업 창의학습 지원사업 프로젝트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음악이라는 예술 장르가 기업의 내부에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였고요. 마침내 올해 2월 그 대구의 게임 업체인 KOG라는 회사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음악 창작 프로그램 교육을 개발하고 또 실행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KOG 음악 창작 워크숍은 딱 5주짜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주차에는 직원들이 직접 악기를 체험하는 수업을 진행하였고요. 2주차에는 굉장히 간단한 음악 이론들을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3주차에는 멜로디와 가사를 그냥 무조건 한번 직접 써보게 수업을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4주차엔 그렇게 만들어진 노래를 사내 스튜디오 녹음실에서 녹음을 해보는 그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주차에는 앨범 아트웍을 이북으로 제작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음원을 온라인을 통해 프로모션 해보는 것까지 음악 창작의 전 과정을 한번 체험해보는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두 개의 디지털 싱글 앨범이 완성되었죠. 이분들은 서로 각각 다른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는 분들이었고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한 번도 음악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넌 어디에 그만 하고 본데 놓아주고만 싶은데 아직 나의 마음은 널 붙잡고 눈물 흘리고 있어. 이렇게 혼자서 음악을 만든 분도 계셨고요. 힘차게 뛰어 난 지금 행복해 정말로 행복해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리 묻지 요즘 많이 힘들지? 요즘 많이 힘들지? 아직도 야근해? 네, 이렇게 팀으로 음악을 만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나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어땠냐고요? 그런데 그 참가자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직접 뭔가를 체험하는 재미는 분명히 있었는데 이것이 자신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한 가지 숙제를 남겨준 거죠, 이 프로그램은. 그래서 저는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새로운 어떤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음악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기존의 CD나 테이프를 통해 음악을 소비하던 음악 1.0의 시대를 지나서 MP3를 통해 사람들과 음악을 함께 공유하는 음악 2.0 시대를 넘어 직접 이제는 음악을 창작하는, 음악 창작에 참여하는 음악 3.0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좋아하던 과학상자라는 그 도구입니다. 여기 보이는 몇 가지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장난감을 만들 수 있죠. 저에게 있어서 음악은 이 과학상자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은 제게 놀이인 셈이죠. 여러분도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딱히 성공한 것도 없고요. 딱히 실패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음악이랑 장난감을 가지고 이거랑 결합해보고 저거랑 결합해보면서 계속해서 재밌는 놀이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이 잠재적인 뮤지션으로 보입니다. 장담하건대 음악 창작에는 절대로 성공과 실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음악을 만들고 싶은데 아 이거 너무 어렵겠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저는 앞으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음악을 쉽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도록 새로운 놀이감들을 계속 개발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걱정하시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